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믹서기로 인사드릴게요. 쇼스 김지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아니 저희 시즌 첫 공개하는 네. 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기대를 안고 이 시간 고객님께 공개를 합니다. 네. 뭐 워낙에 굿모닝 믹서기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40억 판매 돌파, 네. 26만 개 판매 돌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19,000여 분께서 네. 뭐 어쨌든 뭐 재구매를 해주셨으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검증이 된 제품인 거죠. 아유, 당연하죠. 예. 믿고 구매하시고 써보니까 좋아서 우리 엄마도 언니도 입소문이 나죠. 역대 최저가 찬스입니다. 앱으로 들어오시면 53,320원에 가져가시는고요. 역대 가장 많이 주는 방송 텀블러 역대 최다 사은품 네. 런치박스까지도 본인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니까 네. 오늘 보셨다면 바로 들어오세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좀 나른해지잖아요. 그쵸?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 과채들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은 질기잖아요. 맞아요. 질기고 이걸 내가 언제 아침, 저녁, 밥 먹고 먹어야지 네? 때를 정해놓고 먹으면 어찌됐든 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텀블러는 지금 굿모닝 자체는 텀블러를 드리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기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을 예. 테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간편하게 만들어서 네. 나가는 길에 우리 남편도 애들도 쥐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인데 맞아요. 저희가 오늘 대용량까지 네. 같이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 네. 힘이 좋아서 칭찬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찌됐든 잘 갈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개 껍질입니다. 눈으로 확인되시죠? 요거를 갈아볼 텐데 네. 얼마나 잘 갈린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4,500번. 지금 보시면 저희가 RPM이 무려 네. 24,500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500번의 강력한 RPM으로 딱 돌려드리기 때문에 힘 좋아요. 제대로 갈아드릴 거예요. 네. 칼날도 저희가 십자날, 일자날 두 가지를 챙겨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500번 이 칼날이 24,500번 도는 거예요. 1분에. 오! 그러니까 무지하게 빨리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싹 갈아드릴 텐데 네. 얼마나 잘 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딱딱했던. 저희가 열 때마다 이거 항상 네. 이렇게 분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진이 싹 나오죠. 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싹 갈아내기 때문에 뭐 몸에 뭐 질기다고 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싹 갈아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믹서기의 기본 힘이 좋은 건 너무나 네. 당연하고요. 그렇죠. 대용량이 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양념들 1200ml 물론 뭐 텀블러로 쓰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방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네. 그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양념도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00ml에다 여러 가지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쭉 양념까지도 쑥 갈아서 그때그때 주방에서 아이들 주스뿐만 아니라 양념, 드레싱까지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위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안쪽에서 칼날이 얼마나 힘있게 돌아가는지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오리 쳐요, 회오리 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 밑에까지 칼날이 돌아가면서 식재료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써보시면 남달리 잘 써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이 정도만 한번 갈아보고요. 앞쪽에다 한번 덜겠습니다. 얼마나 내용물이 고르게 잘 갈렸는지 한번 보시면 보세요. 어머님들이 더더욱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린다고 한들 직접 써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날씨가 이제 낮 되면 약간 시큼시큼한 거 매콤한 거 드시고 싶잖아요. 땡겨요. 이렇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건강 음료도 챙기시고요. 여기에 양념도 네. 이렇게 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굿모닝 믹서기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네. 간편함에 있어요. 보관 믹서 텀블러를 다 한 번에 지금 이 아침에 네.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챙겨두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보관을 미리 전날에 이렇게 해두세요. 네. 그리고 바로 믹서기로 맞아요. 쓰셨다가 뚜껑만 바꿔서 그렇습니다. 바로 또 텀블러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따로 보관하려고 또 용기를 꺼내시죠. 네. 그러면 그거 누가 설거지합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과일주스 챙겨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거 챙겨주고 나서 설거지거리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텀블러 용기가 네. 보관 용기 되고 이렇게 갈아내고 갖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써보시면 네. 정말 이게 왜 잘 갈리는지 왜 그 활용도가 좋은지 더더욱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고객님 정말 이 아침에 KC 네. 써서 넣고요. 맞아요. 여기에 하나하나 포도 넣고요. 뭐 사과 깎아서 넣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날 다 해두셨다가 그대로 뚜껑 갈아서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바로 믹서기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리는 느낌 보시면 각이 다 지어져 있고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안쪽으로 쳐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말 써보시면 네. 와 텀블러인 게 이렇게 잘 갈리는구나 어? 그런 느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네. 뚜껑만 바꿔요. 뚜껑만 바꾸면 맞아요. 바로 네. 텀블러가 돼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거 그대로 해서 텀블러 설거지 하나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또 뚜껑도 지금 네. 보시면 요 텀블러 뚜껑이 있고 빨대 뚜껑을 또 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텀블러 가지고 나가 하고 애들은 이렇게 해서 네. 드시면서 뭐 신호 대기 하면서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아침이 싱그러워요. 아침에 정말 네. 뭔가 내 몸이 야. 좋은 걸로 꽉 차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 오늘 메이크업도 되게 잘 돼가지고 막 광나고 좋은 거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 챙겨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딱 겉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함께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냉장고나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따끈하게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요리들 지금 보시면 이게 고구마인데 네. 여기에다가 약간 이제 우유를 데우셔요. 뭐 아. 렌즈에 금방 데우실 수 있잖아요. 데우신 다음에 안쪽에 넣으시면은 근사한 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라떼를 하나 만들자고 내가 뭐 냄비 꺼내서 이걸 또 다 익혀가지고 안에다 넣고 또 여러 가지 뭐 집기들로 이걸 휘저으면서 개고 이거 아우. 너무나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라떼 같은 것도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고객님 그래서 재구매하신 고객님들이 12,000여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쓰기 편하니까 네. 자주 쓰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껍질들 안쪽에 이 고구마가 얼마나 질겨요. 그죠? 먹기 편하지만 이게 약간 식이섬유 덩어리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 이걸 익히든 안 익히든 상관없이 여기다 넣어주시면 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갈린다는 아주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네. 이게요 고객님 써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 바쁜 아침에 막 서둘러서 나가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맞아요. 보시면 아침 네. 챙길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라떼 한잔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나가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네. 요거를요 저희가 또 요 파우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상관없이 딱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쓰시기 너무나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텀블러 예. 제일 많이 드리는 날이니까 네. 오늘 들어오세요. 그렇지. 우리 남편도 큰 애도 작은 애도 그리고 나도 네.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챙겨드리고 네. 애들 이제 또 새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잘 쓰실 거고 네. 우리 애들이며 가족이 쓰실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척 신경 많이 쓰이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드리잖아요. 텀블러가 다섯 개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 나 그럼 열탕 소독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네. 이 소재 자체가 에코젠 소재라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열탕 소독이 가능합니다. 왜? 이 안쪽까지도 위생이 있게. 이 안쪽까지 내가 막 닦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막 걷어내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열탕 소독 하셔도 안전합니다. 아니, 그럼요. 예. 고객님 믹서기 따로 사고 텀블러 네. 내가 가족 수대로 다섯 개만 산다고 해도 가격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재로 네. 저희 내냉 내열 테스트 다 받았고요. 네. 여기에 FDA 등록된 소재, 젖병 소재, BPA 프리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신다면 정말 굿모닝 믹서기만한 게 없다. 그렇네요. 이만큼 자리 차지하고 뭐 힘 좋은 거 있지만 사실은 더 잘 쓰시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시즌 첫 공개를 하는 시간 네. 역시 와 저희 지금 6시 8분이거든요. 벌써 네. 주문 시작됐어요. 어머. 와 빠릅니다. 본체 네. 1자날, 10자날 다 가고요. 보관 뚜껑도 가요. 그래서 그대로 뚜껑만 갈아서 텀블러처럼 쓰시는 건데 텀블러 제일 많이 챙겨드릴 거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런치박스도 이 시간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파우치 랜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이 모든 구성이 역대 최저가. 자, 고객님 빨대 타입도 있고요. 뚜껑 타입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가장 많은 텀블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600ml 두 개, 400ml 세 개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파우치도 4종 중에 2종을 랜덤 발송해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런치박스까지 모든 분들에게 다 챙겨드릴 테니까 이 구성과 혜택 더더욱이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네. 믿고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만들었어요. 예.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역대 최저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모바일 앱 쪽으로 들어오세요. 할인의 적립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직장맘인데요. 지금 아이들 등원 준비에 저 출근 준비 중이거든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먹을 과일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수박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잘 안 먹는 당근을 넣어서 준비했어요. 저희 남편도 아침에 출근하느라 많이 바쁜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운동 갈 때 저는 청포도 주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 비트를 조금 넣어서 잘 갈아 먹어요. 빨대컵도 따로 있어서 아이들 텀블러로 마시기 힘들 때 밖에 외출할 때 나들이 갈 때 빨대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차 홀더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갈아온 주스를 마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러 나갈 때도 자전거에다가 끼워서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한 손에 잡히고 가방 속에도 쏙 들어가서 들고 나가기 정말 편해요. 아유, 그럼요. 미니 믹서기 주방 필수 가전됐네요. 신선한 네. 채소, 상큼한 과일 함께 갈아서 영양소 쭉쭉. 아무래도 비타민이 많이 필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 96점. 야. 뭔 구성이 이렇게 좋아요. 처음에 나온 거 유기나게 쓰다가 또 주문했습니다. 네. 이것도 몇 년 잘 쓰겠습니다. 칭찬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브랜드 재구매만 무려 19,000여 명. 오늘 2019 2019년 시즌 대망의 첫 공개하면서 역대 최저가 찬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네. 뭐 더더욱이 좋은 기회 잡아보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용물을 넣으시고요. 이거 갈아내고요. 테이크업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용기가 3개인가? 아니요. 용기는 하나입니다. 어. 텀블러 용기 하나로 믹서기 보관 용기까지 갖고 나갈 수 있는 텀블러까지 다 가능하신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설거지 확 줄어요. 에코젠 텀블러 가장 많이 드리는 날입니다. 역대 최다 5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괜히 가족수대로 맞추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텀블러 가장 많이 드리고 파우치 2종 랜덤으로 전해드리고 피크닉 런치박스 날씨 좋아졌으니까 또 필요하실 거예요. 다 챙겨드리면서 53,320원 네. 아니면 나눠내시면 한 달에 14,580원 역대 최저가 찬스 아니 밖에 나가서 네. 야채 과일 주스 한 잔만 먹어도 가격이 얼마인데 네. 월 14,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요. 끝까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보관을 우선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 갈아서 언제 어디서든 먹어야지 아낌없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건 다들 사람 마음은 비슷한 거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환절기예요.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때 아마 특히나 여성분들은 네. 아 뭔가 좀 아 내 약간 좀 약간 뭔가 활기도 없고 기력도 약간 늘어지고 막 이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 거예요. 아 좀 이런 거 좀 챙겨주세요라고 우리 몸한테 신호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과일 주스 언제 어디서든 텀블러 믹서로 갈아내시면 언제든지 챙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맞아요. 예. 아니 내가 먹어야지 몇 개 집어